어떻습니까? 느낌이 죽입니다. 제가 가져가고 싶은데 가져간다고? 와, 이거 뭐야? 야, 포장이 아주 견고하게 돼 있네. 피도. 피도. 야, 루빅 피. 오, 좋아. 야. 대박이다. 오! 야, 이거 조립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는데요? 이렇게 지금 새드럼을 세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처음 해봅니다. 자, 오늘의 우리 세팅을 도와줄, 자, 자기소개 한번. 저 베이스는 김승찬이고요. 저 이런 걸 처음 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번 드럼 연구 유재선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오늘 서울예대 드럼 세트가 입고가 되었습니다. 루딕 드럼이 들어왔는데, 일단 안으로 들어갈까요? 오, 예. 오. 색깔이. 야. 어떻습니까? 느낌이. 죽입니다. 제가 가져가고 싶은데. 가져간다고? 무광 스타일의 요즘 나오는 루딕 배치. 예, 여기. Made in USA입니다. Made in USA. 미국 드럼. 역시. 하나, 둘, 넷, 여섯. 둘,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열 됐다. 된 거 아니야? 이제 이거 조립하자. 하드웨어 써봤나요? 임주환 앞에? 아니요, 저는 싼 걸로만. 그게 진정한 실용음악이지. 장비팝을 하지 않지. 그지. 이야, 실력이 좋다. 장비는 허들뿐. 아, 이게 루디 드럼의 기본 하드웨어는 이렇게 피벗 스탠드가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다 T자 스탠드예요. 네. 오, 보통 다른 드럼은 그냥 1자 스탠드 하나, 맞아요. T자 하나 들어있는데, 아, 얘 1자인데? 그건 1자인가요? 얘 1자예요. 아하, 여기서. 금액을 또 맞춰야 되니까. 그리고, 막 줌도 좀 해주고 이렇게 찍어줘야 돼요. 권유서. 줌. 알아서 잘 찍을 거야. 줌. 아, 야, 이거 루딕 하드웨어는 좀 처음이네. 무척 튼튼해 보여서 되게 견고하네요. 그래도 이제 여기서 레슨을 하니까. 저도 여기서 전공생님. 아, 네. 우리 박은찬 교수님이 레슨 하시잖아요. 네. 또 루딕 아티스트이시니까. 아빠. 루딕을 또 써줘야지. 보컬 전공하시는 그런 특징한 장면을 보고 있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얘가.
아이고. 나중에 그냥 해보려야겠다. 아, 오, 볼타입이다. 오, 야, 루딕은 또 이렇게 볼타입이 돼 있네. 역시 연륜이면 아끼어. 그럼요. 요거 이제 빠가 나면 끝나는 거야. 그렇죠. 아, 이렇게 해서. 오. 괜찮은데? 반짝반짝하죠. 이게 보니까 이렇게 끼는 거 같은데. 네. 근데 그게 없네. 심벌 라이드 스탠드랑 크래쉬 스탠드에 크게 가는 거. 아, 이렇게요? 네. 아, 그러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T자가 라이드로. 네. T자가 라이드로 해야 돼. 네. 보통 베이스 드럼에 네. 이 마운티드 탐으로 탐을 연결을 하는데 이 세트는 without 마운티드 탐이에요. 왜 그러냐, 여기 구멍을 안 뚫고 구멍을 뚫지 않아야 이 드럼의 고유의 소리를 더 잘 낼 거 있으니까 구멍을 안 뚫는 거죠. 그래서 얘를 없네요. 핸드 드러밍 사운드로 한번. 제가 또 컬처 때 배운. 오. 아. 코티드 탐으로 돼 있고. 오. 루딕 옛날 로고 스타일. 네, 이렇게 돼 있고. 네, 이게 하드웨어인데. 루디 하드웨어입니다. 루디 하드웨어. 되게 견고한 것 같아요. 페달은 아직 빼지 않았는데. 네. 어떻습니까? 루딕 드럼. 소감이. 역시 열륜 있는 모델이라 이렇게 좀 반짝반짝하기도 하고. 소리도 좋고. 레슨 때 기대가 됩니까? 아, 너무 기대됩니다. 네. 교수님의 반응이 어떨 것 같습니까? 교수님이 아마 진짜 놀라시지 않을까. 아직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루딕 드럼 촬영에 205번 보컬 종목 권인수. 그거 빼줘요.